달력이 한장더 넘어갔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 경남과 울산 곳곳에선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최고기온은 23도 안팎을 기록했고요.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온화함을 넘어서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하늘빛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을비가 내렸던 중부 지방과 달리 부산은 종일 청명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포근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무려 17도 선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5도에서 7도 가량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13도선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7도, 김해가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단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은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